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다면 차라리 도망가라고 했을 거예요. 순영아. 갈게요. 참말이야? 최두식이가? 아, 하긴 뭐 자그만치 7년이나 감옥 서서 썩었는데 심사가 틀려서 독을 풍물만도 하지. 아이, 그렇다고 배용준이랑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그 등에다 칼을 꽂으려고 했어, 그놈. 아이, 정말 답답한 건 이 최 기사가 대방 여객하고 뭔 짓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이 없는데 아, 사장님이 도통 믿으려고 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. 아이고, 미련한 자식. 아,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? 내가 뭐 빚진 것은 갚아야지. 저기 대방 사장이 이 기사님한테 자기 회사로 오라고 했다면서요. 일단 가겠다고 하세요. 이 기사님이 매형과 사돈지간인 걸 알면서도 이 기사님을 취직시키겠다는 것은 아마 그 최 기사 발상일 거예요. 매형 이미지에 흠이 가게 하려는. 그래서? 일단 이 기사님께서 대방 양 사장의 말을 수락한 척 하시면서 대방 양 사장과 최 기사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. 아이고, 뭐가 그러고 복잡한 거야. 그냥 가서 물 때 잡아가지고 그냥 뭔 짓을 꾸미냐고 이제 저 족치면 될 거 아니야? 에? 최두식이하고 뭔 짓을 꾸미고 있는지 좋은 말로 할 때 털어 넣으셔. 시방 그것이 도통 뭔 말인지. 어이, 누가 누구하고 뭔 짓을 꾸민다고. 최두식 씨는 내가 만나본 게 완전히 뼛속까지 배사장 사람이던디. 아, 나 이런 오사랄. 아이, 도대체 뭔 참잔질이야? 아이, 오 기사님이 여긴 어떻게? 저, 사장님이 여기 취직 못하게 하시라고. 아버지가요? 싹바가지. 순결량이 여기서 일하는 걸 아시고. 그건 어떻게. 아, 상미가 말했겠군요. 아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저, 순결량이. 순결이가요? 아버지가 순결을 따로 만난 거예요? 그래, 경고하는데 전진역에 건드리면 대방도 그날로 끝장인 줄 아시오? 더 이상 그 더러운 치사한 짓거리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텐게. 아니 근데 저 인간이. 아니, 아, 지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싹바가지 애비 아니랄까봐 오지. 그러고 내 딸한테 싹바지라고 그 주둥이 한 번 더 놀리면 그 입도 성치 못할 텐데 그렇게 아쉬워. 어이, 어이, 선생님. 순결이 아버지. 선생님은 여기 웬일로? 저기 우리 사장님 아드님이신디? 뭐요? 아니, 둘이 어떻게 하는 거요? 너 싹바가지 아버지까지 만난 거요? 싹. 양자방에서 좀 보죠. 거군 좀 전에 갔다 왔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식사했거든. 뭐여요? 우리 엄마랑 또 만났단 말이에요?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하지. 나 좀 보더라고. 장인 노릇. 넌 네 마누라나 잘 봐. 어이, 보잔 소리 안 들려? 근데 저게 왜 소라냐? 어이구, 잘 됐네. 이왕 이렇게 된 거 자네도 같이 보더라고.
아, 정말 왜 이러세요?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. 그래서 하필 건드릴 여자가 없어서 그런 싹바가지 같은 여자를 건드려서 사고치냐? 혼자 고상한 척은 다 하면서. 그런 물건도 여자라고 건드릴 생각을. 아버지,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. 아버지가 그러실 때마다 제가 아버지 아들인 게. 내 아들인 게 뭐? 아니에요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순결이 건드린 거 아니에요. 술의 힘을 좀 빌긴 했지만 저 그 아이 사랑한 거라고요. 뭐예요? 사랑?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. 오 기사님 말대로 순결이랑은 그 손이라도 잡을라 치면 찌릿찌릿하고 가슴이 설레는 게 함께 있으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요. 영화를 찍어라 찍어. 옌병하고 자빠졌네. 어휴, 속 터져. 야 임마, 뭐? 세상을 다 얻어? 넋 빠진 소리하고 자빠졌네. 네가 싹바가지랑 같이 있으면 너는 잃는 거 투성이여. 내가 너하고 인연 끄는 게 나일지 상미일지 너한테 돌아갈 재산일지. 아마 제자랑 그런 짓이 었다고 하면은 선생 짓도 잃을 것인디. 얻는 게 뭐가 있어?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. 같이 있는 게, 함께 한다는 게. 아, 시끄래. 그거 다 필요 없고 싹바가지도 너 두 번 다시 안 만나기로 했은 게 모레 잡아놓은 선이나 봐. 아버지. 어디 여자가 없어, 그런 싹바가지 같은 여자를. 아이고, 현아비야. 아이고. 야, 홍기사. 목포에 눈물 좀 해봐. 저 자식 때문에 이거 베린 귀 좀 좀 닦아보자. 장인 어른, 저랑 먼저 얘기 좀. 넌 네 마누라나 잘 보라고 했잖아. 최두식이 당신 말이여. 이 배용진 사장한테 배신 때린 거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실 짓고 하라고. 아니, 이 말씀대. 아, 저 사돈. 사돈은 좀 가만히 계시쇼. 이? 나 사돈 보고 이러는 거 아닌 게, 사돈집 망하면 내 딸 고생길이 허한 게, 또 내가 회사에 빚진 것도 있고. 내가 시방 대방 양 사장을 만나고 오는 길이여. 참말로 이실 짓고 할 거 없어? 이 배용진 사장한테 못할 짓 한 거 없냐고. 사장님한테 못할 짓 한 거 없습니다. 자네가 뭘 좀 오해를 하고 있나 본데, 이 최기사 나한테. 근데 사장님한테 이실 짓고 할 것은 있습니다. 나가시죠. 이제 때가 된 것 같은데, 사장님 잘 들으시죠. 시방부터 이실 짓고 할 테니. 제발 지 좀 살려달란 게요. 사장님 성격 아시잖아요. 저 문규 씨 여기 들어가게 놔두면 네모가지 날라간다.